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에디슨의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테슬라는 에디슨이 머리를 좀 더 썼더라면 99% 노력은 안 해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디슨과 테슬라는 그 당시 유명한 발명가였지만 과학 연구를 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엄청나게 노력하는 노력형 연구를 했다면 테슬라는 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들로 과학 연구를 하는 영감형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할 때 노력과 영감을 사용하는데 사람들마다 노력과 영감을 사용하는 비율이 다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과 영감 중에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지 궁금하며 혹시 노력과 영감의 적절한 황금 비율이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의 지식인이 있고 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지식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에디슨은 누구냐? 죽도록 연구하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연구하다가 죽어야 돼. 그렇게 요 신이 달라요. 에디슨 신이 다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목적성을 달리 가져왔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만 평생을 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연구를 하는데 영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주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받아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온 거를 갖고 연구를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에디슨은 노력파예요. 노력파인데 그것도 영적으로 힘이 안 들어와시면 그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둘이 다 영적인 사람이 맞는데 요거는 쉽게 가고 요거는 손발이 고생함에 갔어요. 그게 틀린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전부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지도자가 안 되고 그만한 재벌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영적인 힘이 강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영적인 힘을 쓰느냐가 틀린 거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영적인 힘이 강해요. 이 영적인 힘을 어떤 식으로 쓰는 방법이 다 틀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처음에 갔을 때 한 이야기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민족이 이 민족만 우리 국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 연구 안 하면서 정리를 못 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이렇게 오던 이 지구촌에 살아가던 이 인류가 인류의 환경을 지금 바꿔야 된다. 이 사명을 띄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힘들지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노력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제부터 펼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펼치는 사업은 어떻게 하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 인류의 백성들의 이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을 먹고 자랄 때는 우리가 힘을 갖출 때까지도 인류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다 갖추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홍위 인간 지도자들은 이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교육 사업도 해야 되고 이 재주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끄는 사업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사업가로 바뀌는 기업인 시대는 끝나고 사업가로 바뀌어야 되는 사업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고 기업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 성장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업은 성장하는 거라면 사업을 하면 성장을 멈추고 축소됩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기업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기술과 재주와 모든 걸 만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성장을 다 한 힘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면 이거는 성장이 아니고 스스로 이거는 큰 힘을 갖는다 이 말이죠. 힘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 전부 다 우리 품으로 다 들어와요. 이롭게 하면 우리 품으로 다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할 때는 우리한테 주는 힘을 이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는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라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우리 지식인도 성장하고 전부 다 재주 있는 사람도 성장을 했으니까 이 성장의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 말이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장하면서 인류 백성들의 피아땀을 먹기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지옥행 이렇게 했다. 아무 일도 안 했잖아. 백성의 피고름만 짜먹고. 지식을 한 개 한 개 갖춘 것도 인류의 백성들이 희생하면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흡수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 지구촌에서 신들이 이루어놓은 걸 전부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걸 영화를 만들어갖고 가면 이러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이게. 영화는 표현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갖고 확장해가 해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왜 뭔가 이게 나쁜 놈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후, 부르니까 날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게 세상이 이루는 걸 전부 다 액기스를 전부 다 후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래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빨아갖고 영양분을 채워갖고 이거로 가지고 앞으로 좋은 이런 구성을 만들어갖고 전부 다 백성들이 잘 살게끔 이끌어주고 평화시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영화 하나 만들면 기가 차게 만들 건데. 인재들을 키우는 방법은요. 미래에 우리가 잘 살라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대한의 아들을 키운 거예요. 한국이라는 것은 말이죠. 모든 세상이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한국. 대한이라는 것은 인자처럼 다 품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인류가 전부 다 민이 되고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대한민국.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이름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금만 스승님 더 믿고 우리가 한 30년대까지만 우리 30년대 얼마 안 남았어요? 6년? 7년? 2030년대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뭔가가 지금 이루어올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등장을 하고 그때가 되면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바뀌고 최고의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GMP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모두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기를 최고 잘 만들어도 이것이 무기를 만드는 게 누굴 뭐 이게 처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갖고 서로가 사업모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산 산업이 싸우라고 무기를 파는 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무기를 판매를 할 때 이는 사인을 받고 판매를 해야 돼요. 너무 잘 만들고 우리 것만 찾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작한 대로 해야 무기 사갈 수 있어요. 딴 데는 이런 무기를 절대 못 만들어. 앞으로 1년 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이게 무기의
저 시스템이 다 바뀌어. 이제 앞으로 저 무기 중에서도 스타워즈 있죠. 이게 나와. 오, 이거 박수 쬐면하게 치는데. 앞으로 뺑뺑이 이거 총알 안 쏘아요. 이 전자무기가 나와. 이제 전자무기가 나오고 비스로 무기가 돼요. 그럼 만일에 지금 포탄을 쏘아가지고 무기가 되잖아요. 한 발 쏘는데 얼마씩 들 것 같아요? 한 발 쏘면 요저 쪼매난 이게 뿅 이래 하나 쏘는데 이거 한 500만 원이 든다라고 치면 이 전자총으로 이렇게 딱 쏘아갖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요거는 200원 들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빨라. 그 기술 지금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거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비밀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 게 지금 준비 다 돼요, 지금. 우리는 축소하면서 세상에 내놔야 돼. 왜? 세계가 헐뜯으려고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니까. 근데 세계는 뻥튀기가 내놔요. 중국 같은 데 무기를 만들면 지금 말 반만 믿으면 돼. 우리 거는 내놓잖아요. 설명회를 딱 해갖고 내놓으면 아 이거 배가 더 있다. 요래 봐야 돼. 깊이에. 숨겨놓은 게 더 있다. 이렇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나올 때 나오지. 함부로 안 나와요. 그러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방산산업이 어디까지 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그림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방산산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금 운용되고 어떻게 축소시키고 뭐를 할 수 있게 전부 다 이걸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늘 천지공사예요. 1, 2차 대전 이후로 일어나는 게 천지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넓게 하고 안심을 해도 될 그러한 생각을 해도 돼요. 이제는 졸이지 말고 우리가 뭘 한다고 계산을 이런 생각 그 꿈에도 하지 말아니까. 지금 준비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인류에서 과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열심히 했고 그러면 지식을 생산하는 백성들이 열심히 했고 우리는 그걸 점검을 하고 과학도 지금 점검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인류 철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인류의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인류를 이끌 철학. 인류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지구촌을 어떻게 이끌고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운행할 건지 이런 철학을 가져야 되는 철학가가 위에 같아요. 과학자가 위에 같아요. 우리는 철학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지식만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미래의 철학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힘을 끌어다가 이 지구에 전부 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은 네 철학이 어느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영적인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민족의 철학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춘 것은 철학의 질을 높이려고 갖춘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철학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다 영적인 힘을 써야 되고 이런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힘 써라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내가 이쁘게 하면 좋고 이러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인류의 너희들이 전생에 살 때 전부 다 왕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왕족 자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평화를 너희들이 이루어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우리가 수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죽 좀 하세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그냥 마지막 수행자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일을 하고 이 국민들이 빛나게 만들 것이고 인류를 이끄는데 평화시대를 만드는 초석을 내가 다 놓고 갈 테니까 같이 놀아갑시다.